나왔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디스틱입니다. 이번에는 정글 피들스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룬 특성 같은 경우는 롤 인벤에 제가 까리뽕 싸마게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테디님 지금 새벽 시간이라서 나긋나긋하게 방송한다는데 왜 갑자기 텐션이 업됐나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기 때문이지. 어? 유튜브를 업로드해야 되기 때문이죠. 불만 있으면 너희들도 유튜브 구독을 해주세요. 자, 유튜브 테디스틱을 딱 치면은 아, 요렇게 달달한 최근 미드피들 영상과 정글피들 영상이 눈앞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아 힘들어. 프리시즌 피들 룬 특성 여기 있고, 여기 미드피들 여기 룬 특성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피들스틱에 대해서 내가 테디만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걸 무조건 한 번씩은 봐야지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롤 아니냐? 자, 1레벨 땐 W 찍어주고요. 이번 판은 좀 할만한 게 상대편이 정화가 아무도 없어서 처음에 갱을 좀 잘 다니면은 나중에 일로와. 그리고 그 미드 정글 피드를 하는데 어떤 분이 팁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여기 늑대 먹는 팁을, 그 제가 늑대 먹는 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강타 쓰지 마시고요. 이걸 이렇게 가가지고 얘를 평타 EW로 한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얘가 두 대 맞았잖아. 그럼 얘를 평타를 두 대를 때려요. 그럼 이제 요정의 부족으로 죽지? 그럼 얘를 이제 평타를 톡톡 치다가 이렇게 날리면은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팁이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약간 조금이라도 정글링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좋긴 하죠. 뭔가 노룩 패스하는 느낌? 아유, 마나 다 썼어. 좋아 좋아 좋아. 하지만 블루기 때문에 마나 금방 차고요. 테디님 목소리만 보면은 되게 말랐을 것 같아요 하시는데 저 되게 말랐어요. 제가 현실 피들스틱 정도는 아니지만 한 현실 세주아니 정도? 세주환이 정도면 귀여운 편 아닙니까? 이것들이 미쳤나봐. 말씀하십시오, 조이님. 따루라루. 거기 와든 것 같은데 블리츠님? 팡팡 울었다 울었다. 잠시만요, 여기 뭔가 딜교환을 굉장히 달달하게 해놨는데? 가버리고 오케이. 너에게 공포 따윈 사치다. 난 집에 간다. 안녕. 자, 어차피 저는 마법공화 전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비를 신고 낭낭하게 갱을 다시 한번 다녀보도록 할게요. 저거 죽었다.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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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사나! 아이, 죄송합니다. 자, 이거 이렇게 가고 바텀 한번 바로 가볼까? 아이, 가끔 이렇게 새벽에 좀 방송하는 사람이 어그로를 끌어줘야 좀 분위기가 살더라고. 물음표 채팅 러시 지렸고. 미니언 많아도 이건 무조건 잡을 수 있는데.
깜짝 놀랐을 거야. 갑툭튀. 이게 바로 진정한 갑툭튀지. 잠깐만요. 이거 미드도 지금 가면은 살짝 달달할 것 같은데? 미드도 가면 달달할 것 같은데. 안녕. 살짝 미니언한테 오게끔 한 다음에 튕겨버리기. 아하. 좋아버렸. 하하. 가버렸다. 일부러 기다렸어요. 미니언이 올 때까지. 자 이제 나머지 정글링 하다가 6레벨 찍고 나서 이제 궁갱으로 갈게요. 운이 좋네 하시는데 아이 전부 다 계산된 행동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운을 이런 곳에다 쓴 적이 없어요. 테디님 탈영한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롤 해요? 기무사에 전화해봐야지. 저는 기무사 아니고 지통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신분이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공익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군대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군대가 좋으면 너가 다시 들어가세요. 뀨? 킹 각 공익이 됐기 때문에 현역이었던 테디스틱은 있고. 아이 도대체 Q를 왜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더라. 근데 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면 또 더 하고 싶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조용히 들어. 테디님 킹이 까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한 글쎄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 저는 다쳐서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는데. 끌어봐라 친구야. 어?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여기서 한 번 더 is was it good? 아 영어 지렸고. 잠깐만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냐. 185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계산기를 켜서 185원. 어 이거 살 수 있네? 오케이 그럼 사고 갑시다. 계산기를 틀 필요가 없었구나. 오케이. 사람이 말이야 계산을 하고 살아야지. 테디님 인벤 공략에는 아이오니아를 갔는데 왜 여기 공략에는 모비를 갔나요? 그냥 꼴릴 때 가고 싶은 거 같아요. 좋습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꼴릴 때 가고 싶은 거 갑니다. 아무도 안 물어본 거 아니야 하는데. 물어봤다고 해주라. 여기서 먹으면은 얘가 이렇게 튕기나?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들었냐면요 피들이 정신집중을 1.5초 동안 하면 이속이 증가가 돼요. 그 말은 지금 뭐냐 여기 있다가 얘가 미드에 나타나 그러면은 밀지 마. 라인을 왜 밀어. 어디 갔지? 아니 갱을 왔는데 왜 라인을 미는 거예요? 나 뻘쭘해지게 춤추고 있네. 귀여운 터지네. 처치했습니다. 봐준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다 먹은 건가? 와, 싹 다 비워놨네? 자식 잘 먹는데? 가버려, 면상궁! 침묵이다, 이 자식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니달리 아래쪽에 있는 거 봤으니까 솔 전령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대 톡 치고 뒤통수 한 대 확 때려주고 이쪽 안쪽으로 끌고 온 다음에 쪽 빨아요. 빨다가 패시브를 이용해서 뒤통수 한 대 또 때리고 다시 뒤로 가서 또 빨아요. 이것만 한 네다섯 번 반복하면은 얘 잡을 수 있습니다. 뒤통수 가서 한 대 또 때리고 다시 뒤로 가가지고 또 빨아. 앙. 다시 톡 때리고 다시 들어오고. 재밌잖아. 인생 재밌게 게임해야 되지 않겠냐? 자, 집에 가서 돈도 많겠다. 악마의 마법사 사고 텔레포트로 살짝 바꿔볼까? 오케이, 지금 텔레포트 메타니까 텔로 살짝 바꿔서 40초 후에 한번 텔로 이득을 봐볼게요. 어차피 강타 없어도 상관없어. 지금은 용싸움 할 것 같지도 않고. 뭐야, 스펠도 바꿀 수 있네. 아, 이거 이 룬을 드시면은 특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두 번 바꿀 수 있고요. 이게 한 번 바꾼 거는 여러 번 바꿀 수 있는지는 아직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왜냐면 많이 바꿔보질 않아서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바꿀 수 있진 않을 거야.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자, 몸통! 빡치기! 어? 싫어? 나 강타 아니다. 나 강타 아님. 얘들아, 나 강타 아니야. 나 강타 아니다. 난 말했다. 얘들아, 나 강타 아니야. 알았지? 아, 나 혼자 너무 행복롤 하는 것 같잖아. 이거 기분 나빠야 할 텐데, 이들. 이런 거. 간다! 신기념 텔레포트 갱! 좋아! 와, 신개념인걸? 자, 이제 집에 가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타를 들었어야 돼요, 애초에. 자, 다시 강타로 바꿀게요. 갑시다. 너무 행복하잖아. 아, 예, 템 뽑고 갑시다. 대출 살짝 받아서 핑크와드 하나까지 구비하고. 초식에는 물론 특성을 찍어서 가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뭔가 그 간이 전멸이 되게 익숙하고 좋아가지고 잘 쓰면은 되게 좋아요. 마법공학 전멸이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아, 추천이란다. 추천 없어졌지. 있나?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싫은 말.
허허 잔인하잖아. 왜 이번에 짭점을 안 들었잖아요. 허허. 아 미안하다 잘가라. 오오오오 존야 싫어? 너무 행복롤 하잖아 얘도. 너도 행복롤 출신이구나. 초시계를 들고 있네 진이. 싫어하냐 도벽? 너무 행복놀이잖아. 뭐야 저거 통과가 되네요 그냥. 대박 사건. 뭐야 이거. 아 쟤 죽여주세요. 어? 너도 그거니? 얘 왠지 블루. 아 저기 갔네. 나니? 그냥 뭐 정글이 게임 다 터트려 버린 거지. 자 대출로 고소 하나 사고. 뭐야 이거는 바꿀 필요가 없네. 대출 시스템이 진짜 너무 좋아진 게 한 2,300원 때문에 못 사는 것들 있잖아. 이게 200원, 230원 주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물론 마이너스 통장이 되긴 하는데 이걸 감안하고서라도 조냐는 빨리 나오는 게 좋으니까. 채팅창에 정글 얘기 1도 없는데 무슨 정글 캐리에요. 원래 지들이 잘한 거는 지들이 잘한 거고 지들이 못한 건 남이 못한 거야. 약간 카수들의 마인드랄까? 전형적인 카수 마인드랄까? 공기빵 실화냐? 튕겨라! 까비. 하하 좋구요. 행복롤 아니냐. 야 이거 다이브 한번 가볼래? 아야 좀 아픈데? 공포다이 그지 깽깽아. 간다! 와우! 와우! 존야 켰는데 왜 안 켜지? 야 나 다시 텔 든다. 텔 들고 다시 간다 형. 형 텔 들었다. 여기다 타면 되겠다. 개꿀 아니냐? 내가 간다. 어? 어? 나이스! 아 공기팡 실한가요? 어 잠깐. 야 빨리 끝내주라. 빨리 끝내주라 민망하니까. 오케이 자 이걸로 정글피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룬특성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룬특성 내가 제일 잘했으니까 명예 따윈 주지 않겠다. 자 승급 좀 받았고 자 일단 큐를 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슉슉 잡고 룬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정글 피들이었고요. 이거다. 봉잉 폴린 주문서. 그리고 이거는 마법공학 가도 되고 뭐 완벽한 타이밍 가도 되는데 저는 아까 간이전멸이 좀 익숙해져가지고 이거를 갖고, 이것도 뭐 크게 뭐 다른 건 없는데 얘네 둘보다는 그냥 외상이 나을 것 같아서 외상을 들었고요. 이것도 뭐 쾌속 접근도 괜찮긴 한데 이게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전멸 쿨타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주력, 우주적 통찰력을 들었고, 그 다음에 부족한 쿨감을 궁극에 모자라는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룬과 깨달음이라는 룬으로 완벽하게 딱 맞췄습니다. 그냥 이건 말 그대로 데미지형 정글이기보다는 유틸형 정글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데미지형 정글을 만약에 간다면은 저라면은 마법을 일단 가고요, 유성을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천둥군주 감전에 비열한 한방 이동, 이게 제약이 그거거든요. 공포도 이동 제약에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뭐 이거 나머지는 뭐 크게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번에 미드. 자,